네, 안녕하세요.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 11번째 시간. 오늘은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차량 리뷰 및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총 3개 회사 차량 시승을 하고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 블로그 오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도 차를 사실 때, 아, 시승 저렇게 해서 차는 저렇게 사야겠구나, 그런 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뭐 G90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K9 그런 영상을 찍었듯이, 자, 볼보 V90 외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볼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앞에 라제타 그릴은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토르의 망치를 형상화한 듯한 그런 앞에 램프고요. 그리고 볼보가 약간 이렇게 각을 스무스하게 준 이유는 추돌 시에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게, 즉 이렇게 비켜나가서 보행자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측면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S90과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끝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그 차이가 있고요. 휠도 많이 멋스럽고요. 자, 뒤에도 볼보는 과거부터 클래식하게 볼보하고 이쪽에 그 브랜드를 탁 넣었죠. 이게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멋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출고된 지 얼마 안 되는 차량이라서 새로운 번호판 그런 형식을 갖고 있고요. 자, 외관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익스테리어 외관에 이어서 내부 인테리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내부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그룸은요, 뭐 주먹 한두 개? 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헤드룸도 여유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그 다음에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휴대폰 받침대도 있고요. 뒤에 송풍구는 터치식 자동. 그 다음에 핸들은 쓰리 스포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꼭 아이패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에서 꼭 보여드리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BMW 스피커. 그리고 이 낙타 가죽 고풍스럽고 이 바느질들 한번 보시고요. 자, 실내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볼보의 V90 크로스컨트리 차량 시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아는 뒤에다 놓고 당연히 깜빡이를 켜고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흐름을 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오는 차가 없고요. 자, 참고로 이곳은 대전과 세종시를 잇는 천변 고속화 도로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요. 확실히 하늘은 맑고 마른 살찌운 날은 천고마비의 계절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거의 없는 화창한 날인 것 같고요. 자, 본 도로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볼보에서 세단 쪽에서 그 플래그십을 맡고 있는 S90이 있고, 이렇게 외관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V90이 있습니다. V90 같은 경우는, 외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많이 외면을 받지만, 사실 유럽이라든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도 외관을 이렇게 운전하기는 과거 누비라 외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이제 외관을 좀 만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오래긴 합니다. 일단 이 차를 타면은 꼭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꼭
느껴보라고 했던 조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른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왼쪽에 있어요. 지금 이거 이쪽 버튼이죠? 네네. 그리고 가운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지금 어디서 나오죠? 아, 지금 현재 속도로 네. 하고, 그러면 손을 놓고도 지금 발 띄고, 아, 그러면 이거 중간에 이제 운전자가 어느 정도 손을 계속 놓고 가면은, 아, 지금 안전을 위해서 자발하는 그 시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몇초 정도 되죠? 10초에서 15초 정도 사이라고 아, 10초? 네네. 아, 그러면 다시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핸들을 잡도록 하고요. 물론 안전하면 볼보이고 볼보하면 안전이라는 어떤 대명사이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이 3점식 안전벨트를 만든 회사도 이제 볼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왼쪽 백미러에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회사도 볼보입니다. 그렇지만 볼보가 어떤 포드나 아니면 타사 회사하고 좀 차별화가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특허 같은 것들을 자기네 회사만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이런 특허는 한 회사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무슨 철학이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볼때 볼보는 그래도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세대가 제2세대로 알고 있는데 제1세대는 1996년부터 99년, 98년도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이게 제2세대는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뭐 뒤에가 판스프링이라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댓글로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 카탈로그에 나오는 정보 말고 그냥 시승할 때 어차피 시승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좀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 차의 트립 정보는 그냥 제가 차후에 어떤 자막이나 그런 걸로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오늘은 제가 시승하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을 한번 생생하게 이제 남기도록 할게요. 일단 핸들 조향을 안전선에서 한번 제가 조향을 느껴볼게요. 확실히 제가 핸들을 좀 비합리적으로 돌리니까 이쪽 안전벨트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좀 저를 잡아주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볼보의 핸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타사 핸들보다 좀 멋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스포크면서 운전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핸들이라는 게 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되지. 언제부터인가 핸들에 수많은 버튼들과 수많은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핸들 본연의 그런 기능들은 많이 좀 잊혀진 그런 후거든요. 지금 브레이크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고속가도로이기 때문에 차후에 브레이크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고 있는데 초창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흐리고 해가지고 오늘처럼 화창한 날에는 좀잘안 보이고 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타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볼보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지금 내가 72km 가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 그 렌즈에서 전방에 있는 과속 방지 이를테면 뭐 80km 위반 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이 차량이 안전을 위해서 그걸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이 볼보라는 브랜드는 그런 것 같아요. 운전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운전만 해라. 안전에 있어 가지고 내가 다 하겠다 하는 뭔가 좀 그런 게 저는 좀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케아라는 회사를 잘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저 실용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그런 것을 중요시하기는 이케아 회사처럼 그 스웨덴 같은 그 회사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어떤 낙타 가죽의 어떤 스웨드라든가 박음질 자체 하나하나가 옛날 뭐 현빈이 말했던 것처럼 뭐 진짜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다 그런 느낌이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핸들의 가죽마저도 바깥 가죽하고 안감 가죽을 옵션해서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밖에 같은 경우는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색상을 좀 틀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 타시면 혹시라도 시승할 일이 있으면 꼭 음악, 음질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고 굉장히 BMW라고 제가 타고 있는 벤츠의 이제 부메스터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음질을 자랑하는 그런 오디입니다. 대부분의 옵션 사양과 기타 모든 사양들은 제가 볼 때 거의 S90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천변 고속화도로 요금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고급차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Go and Stop 기능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볼보가 이렇게까지 럭셔리하고 좋아졌다는 것이 참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버지 세대 때 탔던 볼보만 생각하면 무엇인가 좀 투박스럽고 각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각그랜저를 연상시키는 그런 볼보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웨덴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양대산맥인 사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홀로 남은 이제 볼보가 포드에게 가면서 포드에게 온갖 순환을 당하고 솔직히 포드가 빼먹을 건 빼먹고 진짜 토사구팽했죠. 그리고서 중국의 지리 자동차로 가면서 지리가 얼마나 그동안 죽어있던 볼보를 희생시킬까 나름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볼보를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슈가 없는 회사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남 얘기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생산했느냐 아니면 스웨덴 현지에서 생산했느냐 그걸로서 좀 말씀들이 좀 많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정도면 참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차를 까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흉보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유튜버들이라든가 인터넷상에서 볼보를 깔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각 라인별로 왜 하나의 엔진 블록 사기통짜리 그거 하나만 사용하냐, 그리고 너희 그거 하나 가지고 휘발유에서 울거먹고 디젤에서 울거먹지 않느냐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다른 브랜드들도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생산 단가도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게 더 기술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지인, 즉 제 친구가 이제 이 위에 상위 이제 트립인 T8 이제 하이브리드인 그런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해서, 참고로 그 친구는 어떤 볼보 성애자인데 저를 계속 태우고 다니면서 볼보 사라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제 지금 앞에도 이렇게 있는 트럭들처럼 무시동 그 에어컨이라든가 히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기가 있어가지고 시동을 꺼도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의 힘만으로도 약 20km 정도 간다고 하니까 저처럼 둔산동에서 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시 오늘 시승하고 있는 V90 크로스컨트리, 참고로 이거는 트립이 이제
그 T5 같고요. 근데 이 차량 승차하는 느낌으로 지금 와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도심 지역으로 와서 이제 막히면서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고 있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트 자체가 굉장히 운전자를 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볼보라는 회사가 옛날부터 이 시트, 즉 운전하는 이 시트 의자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 운전해도 굉장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타 가죽이라든가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가죽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까지도 섬세하게 가죽을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꼭 아이패드를 연상시키는 듯한 전반적인 이런 그 계기판도요, 다른 브랜드들처럼 감압식이 아니라 가로 세로 쪽으로 해서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에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율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른 고급 브랜드는 이제 핸들 조절도 이쪽에 모터가 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뭐 위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수동이에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보통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튀어나와서 운전자한테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볼보는 그것마저도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뭐랄까, 볼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호불호가 많이 이제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을 위해서 타사의 어떤 럭셔리한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 회사기도 하죠. 사실 오늘 S905을 시승하기로 했는데 약간의 그 문제가 있어서 V905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제가 지금 G90과 그리고 K9과 이렇게 사실은 S90 이 세대 중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난편 제 그 리뷰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차 살려고 하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약간 외관 쪽으로도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랄까, 왜냐면 이 외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저처럼 캠핑이라든가 기타 이제 바다 낚시라든가 출조 그런 것, 아니면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사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차량의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막 그런 것들 전하기보다는 운전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고, 자 이제 주행을 어느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총평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차를 한쪽으로 이렇게 대고요. 물론 약간 댐퍼에서 좀 댐퍼가 좀 약해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에서도 뒷브레이크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세팅 값들이라든가 전반적인 데이터는 앞으로 볼보가 잡아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승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이요. 첫째, S90과 빗대어도 절대, 물러섬이 없는 어떤 주행감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기존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외관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좀 외관은 좀 한물간 거 아니야? 좀 할아버지들이 타는 차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외관도요, 굉장히 실용성이 있고 또 지금처럼 주말 어떤 캠핑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효용성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단과 사실은 SUV 정도만 지금 제 후보선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제가 외관을 하나 넣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에 제가 뭐 밑에 첨부해서 사진 같은 것도 넣겠지만 송풍구도 롤스로이스라든가 벤틀리 정도에 쓰이는 그런 송풍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종 조작 버튼들도 굉장히 그 크리스탈이라든가 각종 그런 보석률을 세팅할 때의 그런 세팅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팅도 잘 돼 있고, 차 자체가 하나의 어떤 주얼리 박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외관에서도 굉장히 크롬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차를 타면서 저 아까 순간적으로 차 타면서 그 이제 크롬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약간 제 옷 매무새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울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차는 뒤에 주유구에 보면 그 주유 캡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벤츠 같은 경우 주유캡을 만약에 실수로 안 잠그면 경고등이 뜨거든요. 엔진 자체에 그 압이 틀려져서. 근데 볼보는 주유캡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총평 마지막으로 저는 볼보 V90 합격점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후에 S90도 운전하게 되면 거기서 저도 마음이 틀려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합격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S90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